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에서 동화를 쓰고 있는 조경희입니다. 저에게 예술이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든 순간마다, 물론 인생에서 뭐 크고 작은 힘든 순간들을 만나지만 제가 크나큰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마다 예술이 저를 구원했던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4년에 본관을 나주 빛가람으로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 이후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7년도 상주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는 제가 가장 인생에서 슬픈 일을 겪었던 해였거든요. 갑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준비 없는 이별을 맞아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상주,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에게 이 상주라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럼 힘들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상주 작가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아침에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야 했고, 또 그리고 도서관 분들이 너무 운이 좋게도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서관 직원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그리고 함께 또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 크나큰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해에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이 없었다면 저는 그 슬픔에서 아마 빠져나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업이 2017년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에 동화작가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꿈이 변하지 않고 동화작가의 꿈을 꿨거든요. 오로지 동화작가의 꿈만 꿨는데, 근데 좋아하는 거지만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 저는 힘들 때마다 그림을 좀 봅니다. 그림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때도 몇 년 전인데요. 저한테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위기가 한번 닥쳤었어요. 어떤 위기였었냐면, 정말 제가 동화를 쓰고 있지만 뛰어난 작품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난 작품을 보면서 내가 쓰는 동화는 이게 뭐지? 여기서 동화를 계속 쓰는 게 맞나? 흔히 이렇게 붓을 꺾는다라고 하죠. 동화를 그만 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슬럼프? 위기감이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해에 서울에서 피카소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피카소 전시회를 보러 올라왔는데, 그 피카소 전시회에서 저는 피카소 작품을 보고 예술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이 피카소 전시회에서 우리 흔히 이렇게 피카소 전시 그림이라면 흔히 알려진 작품들 이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없고 어떤 냅킨에 그림, 그리고 연습장 한쪽에 그림, 피카소라는 사인이 없으면 이게 정말 피카소 그림인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피카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뛰어난 화가가 되는 것 아니었구나. 무수히 많은 습작을 했고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했겠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 피카소 전시회에서 예술은 빈도다. 그러면 나도 좀 그냥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전시회를 보고 나와서 예술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예술이 예술을 낳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카소 전시회의 경우처럼 자신이 속한 예술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 영역에서 서로 영향과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들이 또는 예술이 함께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스테이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